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빅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는 슈퍼유망주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안드레아스 슈엘데루프입니다. 엘링 홀란드, 마르틴 웨데고르를 필두로 한 노르웨이 축구의 주가가 한참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4년생 슈엘데루프가 2023년 1월 이적시장에서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적료는 188억이었죠. 당시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꽤나 높은 이적료 책정이었고 벤피카가 지금까지 수많은 유망주들을 발굴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확률로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뛰어난 개인기와 드리블, 패스 그리고 노련한 시야까지 보유한 그는 16세 때 프로무대에 데뷔해서 56경기에서 17골을 터뜨릴 정도로 전천후 공격수였습니다. 벤피카가 그를 영입하기 전에 리버풀의 클롭 감독에 노린 적이 있었고 브렌트포드도 그에게 특별한 성장 프로젝트를 제시했지만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9위는 사비우입니다. 프랑스 2부 리그 트루아에 있는 사비우는 브라질이 배출한 유망주로 이미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팀의 부름을 받으면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브라질 아틀레티코 미네이로 출신의 윙어 사비우는 당초 맨시티에 타겟이 되어서 영입 명단에 있었죠. 프로 데뷔를 2020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페이스인데 데뷔 2년 만에 그는 유럽 스카우터들의 러브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맨시티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적 협상은 소식이 뜬지 단 3일 만에 마무리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BBC마저 발표한 내용과 다르게 프랑스 2부리그 팀 트루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맨시티가 처음 제안했던 영입 후 아인토벤 임대 계획을 그대로 트루아도 따랐고 사비우는 유럽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네덜란드 리그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열린 U20 월드컵 사비우는 브라질 대표로 나서 5경기에서 한 골 3도움을 올리면서 차기 스타로서의 재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8위는 잔루카 프레스티아니입니다. 2006년생으로 이제 17살에 지나지 않는 이 유망주는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2023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첫 프로 풀타임 출전인데 놀라운 것은 166cm라는 매우 작은 키로 메시 디마리아와 같은 완성된 기술을 그라운드에서 부린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베테랑들이 즐기는 변속적인 드리블을 매우 어린 나이에 구사하는데 이미 리그 내에서 최고 수준의 드리블 성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찬스 메이킹 능력까지 겸비했습니다. 작은 체구로 인해서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고 아직 카드 관리에 미숙한 면을 드러내고 있지만 분명 프레스티아니는 아르헨티나가 차기 10번으로 내세우는 슈퍼 유망주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훌리안 알바레즈와 엔조 페르난데스가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인 안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프레스티아니 또한 유럽 무대 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탈리아 국적 취득이 매우 유력해지면서 그의 유럽 진출 가능성에는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7위는 안토니오 누사입니다. 이번에 또 노르웨이 유망주입니다. 신장 180cm의 2005년생 누사는 2022-24 시즌 브라질 프리웨에서 시즌 교체로만 등장하면서 한 해를 보냈지만 다음 시즌 주전 선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18살의 경이적인 선수는 1대1 상황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환상적인 기술과 스피드로 적 진영을 유린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거 악마의 지능이라 불린 안토니오 카사노는 시즌이 끝난 후 제2의 크바라치 헬리아를 찾고 싶다면 바로 누사를 주목하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 실제로 2022년 9월 열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누사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장려시키면서 챔스 역대 최연소 2위에 해당하는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역대 챔스 최연소 득점자는 17세 40일의 안수파티. 단숨에 누사는 노르웨이 네이마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득점은 호날두, 찬스는 웨데가르, 그리고 드리블 돌파는 누사가 해줄 것이라는 노르웨이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18살로 매우 어리지만 잠재성만 터진다면 노르웨이 국대 합류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6위는 발렌틴 바르코입니다. 과거부터 아르헨티나의 보카주니어스는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마라도나를 필두로 리켈메, 테베즈까지 많은 스타가 존재했죠. 2004년생의 발렌틴 바르코는 좌측 수비수로 공격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유망주입니다. 특히 2013년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3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왼발잡이로 왼발로 첫 터치를 시작해서 공을 자유자재로 돌리는 모습 그리고 공격 재능은 스카우터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72cm의 단신이지만 넓은 시야와 발재간으로 아르헨티나 리그가 발굴한 2023년 최고의 레프트백이란 찬사가 터졌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풀백 자원들이 귀해지면서 바르코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5위는 비토르 호케입니다. 6위까지는 100억대 선수들을 찾기 어려웠지만
5위부터는 급격하게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 첫 포문을 연 선수는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2005년생 비토르 호케입니다. 이제 18세지만 소속팀과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팀에선 당당히 9번 유니폼을 입고 있고 성인 국가대표팀 데뷔까지 이미 치른 초신성. 172cm의 단신 공격수는 불과 16세의 성인팀에 데뷔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듬해인 2022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서 팀의 준결승행을 이끄는 극적인 골까지 터뜨리면서 브라질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2023년 4월 미네이루전 골을 시작으로 호케는 과거 호나우두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폭발적인 드리블 그리고 골을 보여줍니다. 브라질 리그 최고 유망주인 엔드릭을 제치고 브라질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게 된 것은 U20 챔피언십. 여기서 득점왕에 오르면서 이젠 호케는 바르셀로나의 러브콜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4위는 데지레 두에입니다. 프랑스 클럽 레는 카마빈과 뎀벨레, 마티스텔 등 재능 넘치는 유망주들을 배출해왔고 이제 그 다음 바톤은 2005년생 데지레 두에로 넘어왔습니다. 이 오른발잡이 미드필더는 6세 때부터 레니 애지중지하며 키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2002-2003 시즌 프랑스 1부 리그에 첫 데뷔하면서 이름을 날린 두에는 단숨에 바르셀로나와 뉴캐슬의 주목을 받는 슈퍼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21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이 선수는 스피드, 볼 소유 능력, 볼을 다루는 스킬까지 다재다능 으로 많은 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상 이적료는 200억. 선수 본인은 뉴캐슬보다 바르셀로나행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3위는 엘리세 벤세기르입니다. 프랑스 선수는 이중 국적자들이 많은 편인데 2005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벤세기르 역시 프랑스와 모로코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를 배출한 클럽인 모나코 소속인 그는 모나코 클럽이 제2의 음바페로 육성 중인 선수. 2022-23 시즌 6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모나코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는 2023 툴론컵 대회. 프랑스는 4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대회 최우 선수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스 레벨에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동나이 때에서 압도적인 드리블 능력을 발휘해 프랑스판 네이마르라 불립니다. 2위는 앙젤루 가브리엘입니다. 16세에 브라질 최고 명문인 산투스에서 데뷔해서 130경기를 뛰며 충분한 경험치를 먹은 유망주. 182cm의 환실한 키에 윙어이며 왼발잡이킥까지 한 희귀한 스타일. 반대발 윙어로 왼발이지만 오른쪽에서 주로 뛰면서 드리블 스피드, 밸런스, 3박자가 고루 맞아 어울리면서 날카로운 돌파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다만 아직 득점력은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 실제로 100경기 넘게 뛰었지만 통산 10골을 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준수한 드리블 패턴으로 상대를 곤혹에 빠뜨리는 능력 때문에 첼시와의 연결이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첼시가 연이어 영입에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리그에서 폼이 그닥 뛰어나지 않는 안젤로를 영입한다는 소식에 많은 축구 팬들이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첼시는 드리블러보다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1위는 아르다 귤러입니다. 전세계 빅리그가 아닌 리그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터키의 원더키드인 아르다 귤러입니다. 페네르바체 경기를 본이라면 17세밖에 안 된 이 선수의 전환패스, 롱패스, 킬패스 모두 보느라면 과거 누리사인 이후 터키 최고 재능이라는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 가능한 귤러는 외질보단 조금 느리지만 기술만큼은 외질의 유망주 시절 때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레알의 경우 엔드릭이 18세가 될 때까지 레알에 합류 수 없기 때문에 귤러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바르셀로나 또한 팀의 전설인 데쿠를 동원해서 귤러 영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 바르사로 바로 합류할 수 없어서 페네르바체에서 2024년까지 임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바르사가 그를 원하는 것은 페드리, 가비, 아라우오 등 젊은 세대를 준비 중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2010년대 초 EPL 스타 중 하나로 기복이 심한 선수로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극명하게 갈렸던 아트 사커의 불량아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